안녕하세요. 뮤직포스 페달리뷰에서 진행을 맡은 밴드 브로큰 발렌타인의 네, 변성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로큰 발렌타인의 변주환입니다. 네, 뮤직포스 페달리뷰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펙터 페달들의 유익한 리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계획이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뮤직포스 페달리뷰에서 다뤄볼 페달은요. 프리드만의 벅선 부스트 페달하고요. 프리드만의 서 컴프리 컴프레서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프리드만 페달을 두 개를 가져왔는데, 조금 다 특이한 페달들이에요. 네, 뭐 다른 데서 찾아보기 조금 힘든 페달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부스트랑 컴프레스 페달처럼 보이시겠지만, 네. 요 일반적인 부스트 페달하고 일반적인 컴프레스 페달하고는 굉장히 좀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왼쪽에 있는 벅선 부스트를 보자면은 이게 부스트가 신기한 게 그냥 클린 부스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노브 먼저 보도록 할게요. 미드, 베이스, 트레블, 요 EQ 3, 3밴드 EQ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네. 여기 부스트 노브하고 타이트 노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토글 스위치에 EQ와 바이패스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요 부스트는 말 그대로 부스트의 양을 조절하는 건데, 이게 볼륨 부스트만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게인만 조정한다라든지가 아니라 그두 가지가 같이 올라가요. 같이 그렇군요. 움직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요 타이트 노브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그 부스트 되는 음역대 자체를 넓게 갈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좁게 갈 것인가, 말 그대로 정말 타이트한 소리를 딱 내줄 때 좋은데, 요거는 네. 약간 이따가 들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타이트 노브를 올리면은 전체적인 부피가 이렇게 딱 줄어들면서 이렇게 모아지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3밴드 EQ로 부스트가 되는 소리의 음역대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여기 있는 토글 스위치를 EQ로 해놨을 때에만 요게 EQ가 작용을 해요. 여기 있는 바이패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요 네. EQ가 작용되지 않은 그냥 요 자체의 부스트만 조정이 되는 모드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벅선 부스트,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이제 서컴프리, 기본적으로 컴프레서 페달이라고 하고 나왔는데, 그리고 여기 컴프 노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컴프레서의 기능을 하기는 하는데 네. 게인 노브를 줄여도, 게인 노브를 지금 제로로 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도 게인이 걸려요.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요 페달을 거치는 순간 기본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단순히 컴프레서 단독 용도로만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이거는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요두 페달 다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양을 동반하고 있는 클린 부스트나 그냥 그 자체의 컴프가 아닌 오버드라이브가 같이 걸리게 되는, 프레이드만의 그 드라이브가 같이 걸리게 되는 페달이라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일단 벅선 부스트 한번 사운드를 들으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EQ가 다 12시로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타이트와 부스트 모드도 다 12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앞으로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그런 네. 부스트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뭐 음역대를 조절을 하자면 이게 또 이제 EQ가 굉장히 많이 먹어요. 트러블 네. 줄이게 되면 그렇죠? 네. 트레블이 확 줄기는 한데 그렇다고 아주 먹먹하지는 않습니다. 네.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소리가 굉장히 고음대가 확 올라가는 네.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베이스 노브 한번 볼게요. 베이스 노브를 한번 올리게 되면은 막 퍼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덩치가 이렇게 쭉 네, 커지는 그렇죠. 느낌이 네. 들죠. 이거 줄이게 되면은 또 그러니까 뭐 EQ의 가변폭은 굉장히 넓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못쓸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네. 프리드먼 페달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미드 네. 볼게요. 미드 노브를 올리게 되면은 줄여볼게요. 굉장히 인상적인 EQ의 가변 폭이라고 보시면 될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네. 만약에 조정을 한다 싶으면은 만약에 좀 베이스를 좀 올리고 미드를 살짝 깎아준 다음에 트레블을 올리게 된다. 아니면은 트레블 살짝 줄이고 미드를 조금 올리게 된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좀 더 두텁한 사운드가 나오죠. 자, 여기서 이 스위치를 바이패스로 바꾸게 되면 그렇죠. 이 EQ를 거치지 않는 사운드를 바로 뽑아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EQ와 바이패스. 요건 굉장히 좀 재미있는 토글 스위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원래대로 12시로 하고요. 이번엔 타이트 노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타이트를 완전 제로로 놔둬볼게요. 네. 안 타이트하다는 뜻이죠. 보시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소리가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이게 네. 타이트를 줄였다고 해가지고 뭐 앞으로 튀어나가는 게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네. 재밌는 게 타이트를 한번 올려볼게요. 느껴지세요? 그 네. 톤의 전체적인 그 위와 아래에 있었던 것들을 갖다 이렇게 쫙 모아주는 느낌. 네. 부담이 상당히 없어집니다. 드라이하게 만든다라는 표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타이트 노브 같이 해놓고 부스트를 볼게요. 부스트를 완전히 줄이시게 되면은 소리가 안 나죠. 거의 뭐 안 나다시피 합니다. 네. 지금 아주 미세하게 나요. 아주 네. 미세하게 올려볼게요. 아까 제가 했었던 게 12시 정도 더 올려볼게요, 여러분들. 자체로 드라이버 페달로 쓰셔도 될 만큼의 게인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죠. 엄청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부스트잖아요, 명색이. 그래서 네. 지금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써 앰프 게인을 요 정도 걸고요. 네. 지금 이 정도의 써 앰프 게인입니다. 거기서 네. 부스트를 한번 줘볼게요. 네. 확실하게 게인량을 올려주는 그렇죠. 네. 굉장히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요 볼륨과 게인 전체를 확 부스트를 시켜주는 네. 느낌이 나요. 네, 굉장히 좋은데요? 굉장히 그러니까 얌전하고 깔끔한 클린 부스트를 생각을 하신다기보다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부스트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앰프 톤 자체를 극대화시켜주는 드라이브 네, 톤 자체를 극대화시켜준다고 생각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벅선 부스트 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자, 써 컴프리. 자, 컴프레션 페달인데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인을 줄였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볼륨에 게이 드라이브가 걸려서 나와요. 자, 자 지금 타이틀을 가운데로 놓고 네. 이 상태에서 컴프의 양을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네. 컴프를 만약에 제로로 놓을 경우에는 네. 약간의 드라이브만 남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정도의 이제 컴프량은 있다면은 올려볼게요. 네. 후발을. 네. 더 올려볼게요. 컴프의 양이 증가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살짝만 쳐도 게인이 확 걸려있는 그렇죠.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서 EQ가 트래블 로브밖에 없어요. 네. 트래블 로브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네. 줄이게 되면은 확실히 트래블이 많이 줄여져 있는데 뭔가 그래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가 납니다. 트래블을 올리게 되면은 네. 이게 컴프레서에 달려있는 EQ라서 좀
이렇게 트랩을 올렸는데 되게 느낌이 되게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게인을 한번 네. 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게인이 제로고요. 컴프레서라며. 네. 자, 올려볼게요. 아니, 뭐야, 이거 둘 다 무슨 뭐 부스트에다가 컴프레서라고 그러는데 그냥 다 그냥 단독 드라이브로 충분히 써도 그렇죠. 될 만큼의 예, 게인량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이게 네. 무슨 컴프레서야, 네. 이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리드먼이 좋아하는 우리 타이트 노브가 있습니다. 타이트 네. 노브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타이트 노브를 줄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노브를 줄였을 때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소리 자체가 네. 굉장히 이렇게 좀 편안하면서도 오히려 좀 덩어리는 크게 나오는 느낌인데 네. 한번 타이볼까요? 쫙 올려주세요. 네. 쫙. 정말 정말 타이트해집니다. 개인적으로 타이틀을 올리게 되니까 좀 컴프레서의 느낌이 조금 더 살아나는 마치 오버드라이브하고 컴프레서를 같이 조합한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나네요. 자, 아까 먹선 부스트로 앰프의 자체 게인을 부스팅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서컴프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서컴프리를 걸게 되면 확실히 컴프레서랑 오버드라이브가 섞여져 있는 걸로 부스팅을 하다 보니까 그 컴프 부스트랑 오버드라이브 부스트를 동시에 섞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네요. 그리고 엄청난 서스테인을 그렇죠. 네. 이제 컴프레서를 솔로 톤 때 많이 쓰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서스테인의 증가를 많이 이렇게 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 컴프리 하나로 가지고는 이제 그 오버드라이브 부스트와 컴프레서 부스트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프리드만에서 정말 이 두 가지는 그 오버드라이브 페달의 갈래를 부스트와 서 컴프리 컴프레서로 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런 오버드라이브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쓰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쓰고 싶어하는 부스트가 어떤 건지를 잘 생각을 하시면은 고르시는데 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좋은 선택이 되려면은 가격을 봐야겠죠? 이게 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두 모델 다 동일한 가격이에요. 24만 2천 원입니다. 24만 2천 원. 네. 그냥 단순히 컴프레서나 부스트 페달 가격으로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 네. 보니까 개인적으로 프리드먼 페달 중에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히 부스팅 그 부스트 페달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조로운 부스팅보다는 조금 더 복합적이고 독특한 느낌의 부스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두 페달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잘 골라서 잘 설정해서 만드시면은 사람들이 너 그 솔로 할 때 톤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수 있을 만한 네. 페달일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그 프리드먼 특유의 어떤 개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게 프리드먼이 기본적으로 드라이브의 그 느낌과 드라이브 페달의 퀄리티에 자신이 있으니까 가능한 시도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뮤직포스 페달 리뷰에서는 프리드먼의 아주 독특한 두 가지 페달, 벅선 부스트 페달과 서컴프리 컴프레서 오버드라이브 페달 두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뮤직포스 페달 리뷰에서는 다양한 이펙터 페달 들의 유익한 리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테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